자, 2분의 1 두께를 맞춘다는 거는 어떻게 맞는 게 2분의 1이냐면, 이렇게죠. 반반 겹치는 게 2분의 1이잖아요. 네, 무회전으로, 예. 그러면 2분의 1이 정확하게 맞았다면, 이게 2분의 1 맞는 거 맞죠? 그럼 정확하게 맞으면, 이 빨간 공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2분의 1 맞으면 빨간 공이 노란 공 때리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2분의 1을 치시는지 확인을 하려면 그렇게 확인할 수 잘 치셨어요.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뭐냐면, 2분의 1을 쳤더니, 이 빨간 공이 노란 공 때리고 내흰 공은 저 빨간 공 때리잖아요. 그러면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면 2분의 1보다 두껍다는 거는 이게 2분의 1인데 이렇게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간 공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내 공은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가겠죠? 자,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치듯이 부드럽게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치면서 2분의 1보다 두껍게 겨냥해서 쳐보세요. 세게 치지 마시고. 두꺼웠는데, 내 공은. 네? 내 공은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요? 원래는 일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쵸?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죠? 이상한 거죠, 지금. 이상한 건데. 내 예상이 빗나간 거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2분의 1로 맞았을 때는 원래 물체가 이렇게 허공에서 탕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빨간 공이 이렇게 갔다면, 허공에서 부딪혔다면 물체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각이 90도가 돼야 돼요. 허공에서 부딪혔다는. 근데 얘는 이렇게 날라온 놈이 아니고 굴러온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부드럽게 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90도로 튕겼겠죠. 이렇게 맞았으니까 이것에 대한 90도로 처음엔 이렇게 튕겨요. 튕겼는데 얘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굴러왔고 도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가서 맞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당구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바닥에 그림이 없으니까 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직선으로 가서 맞는 줄 알지만 사실은 휘는 거예요. 그런데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좀 두껍게 맞았으니까 일로 가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튕기지만 두껍게 맞은 만큼 내 공의 속도는 느려지잖아요. 그런데다가 얘는 또 이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또더 급격하게 휘어 들어가면서 결국 여기에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두껍게 치면, 아주 두껍게 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일로 가고, 오히려 밀고 들어가죠.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밀고 들어가요. 그러면 2분의 1로 쳐도 일로 가는 거고,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도 일로 가는 거고, 아주 두껍게 치면 오히려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쳐야 되는 거예요? 더 두껍게 쳐요? 얘를? 이렇게 가는데 두껍게 쳐도 일로 갔잖아요. 아주 두껍게 치면 일로 갔고 얘는 어떻게 맞춰야 되겠어요? 얇게 치면 일로 가죠. 얇게 치면 일로 가죠. 얇게 치면 오히려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세게 쳐서 분리각을 키워야 돼요. 지금 부드럽게 쳤기 때문에 이 분리각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였거든요. 세게 치면 아마 분리각이 조금 속도에 의해서 커지면서 절로 갈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2분의 1을 마치되, 무회전으로. 예. 무회전 연습하는 거니까 무회전으로. 그렇다고 너무 세게 안 치셔도 돼요. 이렇게 됐죠. 노란 공도 움직였고 빨간 공도 움직였으니까. 지금 세게 쳤더니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빨간 공이 이렇게 있다. 이것도 세게 쳐가지고 맞출 수 있을까요? 근데 직접 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세게 쳐서 맞힐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었어요. 세게 쳐서 맞출 수 있는 건이 정도예요. 회전을 주는 것보다도 당점을 내려야 돼. 당점을 내려서 쉽게 신뢰해 주고 네. 완전히 용어가 제가 고등학교 때 당구 처음 칠때 그때 용어. 네, 당점. 식기시내로 이런 말안 하고 하단 당점이다. 아래 당점이다. 하단 당점이다.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선생님이 이걸 하단 당점으로 쳐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쳐봤는데 안 맞잖아요. 그만큼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기 있으면 어떻게 쳐야 되겠냐 했을 때 처음에 뭐야, 원 쿠션으로 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원 쿠션으로 치면 2분의 1 두께로 부드럽게 친다고 했을 때 2분의 1로 쳐도 여기 가고 조금 두껍게 맞아도 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회전 2분의 1로 원 쿠션으로 치면 거의 무조건 맞는 아마 여기 부채처럼 거예요. 네. 쳐도 여기 맞고 이쪽 온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예,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중상단 무회전으로 부드럽게 쳐서 2분의 1을 노려서 치면 2분의 1로 맞아도 맞고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맞아도 맞는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뭘알수 있냐면요.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그냥 중상단 당점으로 회전 없이 2분의 1 맞추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2분의 1보다 두꺼워도 맞고 2분의 1보다 얇게만 안 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이렇게 있으면 부드럽게 쳐가지고는 안 맞아요. 세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거의 맞은 거예요. 부드럽게 치면 2분의 1 맞힌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걸 당점을 내려가지고 직접 맞히겠다. 이건 확률이 희박한 거를 치게 되는 거예요. 회전 주고. 네. 그 방법은 조금 어렵게 치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당구를 이제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 회전 좀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쳤거든요. 근데 이론 가만히 이론을 잘 따져보면 회전을 주면 스쿼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두껍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도구를 이용하는 스포츠는 휘둘러요. 휘두르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찌르는 게잘안 돼요. 그래서 당구를 잘 치려면 반듯하게 찌르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이제 내가 그날 배웠잖아. 네. 이제 내가 가사랑이 치고 생각해보니까 네. 네. 중요한 거. 그럼요. 잘해야 돼. 그리고 당구공이 골프공, 탁구공 다음으로 작은 공이에요. 근데 골프공, 탁구공은 적어도 채는 공보다 커요. 네, 치는 채는. 근데 당구는 공보다도 작은 놈으로 찌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섬세해요. 그래서 어디를 찌르냐에 따라 공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공의 성질도 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무회전 가지고 무회전으로 잘 찔러서 정확하게 반듯하게 찔러가지고 내 공을 원하는 대로 항상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회전으로 두께 맞추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선생님은 지금 4골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3쿠션 배우고 싶어 하는 건데 3쿠션은 대체적으로 내가 치려고 하는 공이 거리가 좀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공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나마 보내기 위해선 회전 없이 두께만으로 잘 치는 게 중요하지, 회전 주고 얇게 친다거나, 회전 주고 두껍게 친다거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한달 정도는 적어도 무회전으로 딱 원하는 두께 맞추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2분의 1 두께에
의 성질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거의 맞았죠. 거의 맞는 놈이죠,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은. 이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 이거는. 이것도. 그렇죠. 이것보다는 어렵지만, 이것보단 쉬워요. 이것보다는 쉬운 놈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놈보다 여기 있는 놈이 쉽다고요. 왜 그래요? 각이 넓어서. 각이 넓어서가 아니라, 2분의 1 두께를 치되, 조금 세게만 치면 맞는 놈이거든요. 그러면, 실수를 해서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쳤어요. 세게 쳤는데, 2분의 1보다 두껍게 쳤어요. 그렇다고 이 공이 일로 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부드럽게 치면 2분의 1로 치거나,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거나, 부드럽게 치면 일로 왔듯이, 세게 치면 2분의 1로 쳐도 여기,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도 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놈은, 딱 요거에 맞을 만큼의 두께가 아니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보다 얇으면 일로고. 이거보다 두꺼우면 일로 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딱 그 두께로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더 어렵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냐면 자 공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자 이 공이 쓰리 쿠션을 칠 때 만약에 이 방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신공이 이렇게 맞고 일로 간다면 다음 행선지가 어디겠어요? 이쪽 어딘가겠죠? 네? 빨간 공 맞고 이런 식으로 왔다. 다음 행선지가 여기잖아요. 그렇다는 건 빨간 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도 확률이 꽤 높은 나쁘지 않은 쓰리 쿠션이죠. 이거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배치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 회전 주고 조금 주고 그죠? 좀 얇게 치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쳐 오셨고. 근데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대체적으로 스쿼트가 일어나면서 두껍게 맞고 짧게 빠지는 경우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네. 이런 배치를 만났다 그러면 일단 2분의 1 배운 것처럼 쳐라. 치는 게 확률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이란 게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이게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고 이런 방식대로 연습이 된 사람한테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안 맞았어요 노란 공. 그렇다는 건 얇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공을 잘못 놨는데, 이거 2분의 1 두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빨간 공과 내 공이 이렇게 수직이 관계에 있거든요. 이거 부드럽게 치면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2분의 1을 부드럽게, 세게 치지 않고 부드럽게 치면, 일로 와야 되는 놈이에요, 지금. 그죠? 제가 공을 잘못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에 이거 첫날 시험한 거네. 맞아요. 네. 제가 근데 잘못 알려드렸어요. 부드럽게 2분의 1만 맞추시면 제대로 오고 있죠? 자, 마지막 요점 정리인데 어떤 배치를 만났는데 그게 이 배치라고 치자고요. 그랬는데 딱 봤더니 무회전에 2분의 1을 치면 딱 가는 선상에 있어요, 얘가. 두 번째 공이. 그리고, 오른쪽 회전을 주고, 얘를 맞춰서, 왼쪽을 맞추는데, 이거는 두껍게 쳐야 된다거나, 또는 얇게 쳐야 된다거나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회전, 오른쪽 2분의 1 맞춰서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고, 예. 네. 바깥 돌리기로 뭐 회전을 주고 얇게 친다든가, 뭐 하단 당점 주고 두껍게 친다는 거 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그럼 어느 걸 쳐야 되겠냐? 아, 얇게 신으로 많이 주고 얇게 그렇게 쳐 오셨죠. 네, 그게 실수가 많은 방법을 고르신 거예요. 왜 그러냐?
우회전 2분의 1로 맞췄어요. 노렸어. 근데 두껍게 맞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해서 1로 가요? 아니죠. 1로 가는 데는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높은 방법이 있는데 오른쪽 회전 주고 얘를 왼쪽을 얇게 치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더 얇게 맞으면 일로 안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률이 떨어진 방법인데 그걸 일부러 골래서 우정 골래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두께로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바깥으로 돌릴 때도 마찬가지죠. 2분의 1 두께로 맞힐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실수를 해서 좀 더 두껍게 맞아도 내 공은 2분의 1로 맞은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두께가 중요한 거예요. 실수를 해도 2분의 1로 맞은 놈처럼 내 공은 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저랑 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는 이렇게 치는 방법이. 네, 세게 치면 잘 들어올 거예요, 아마. 아, 이건 이런 실수 나오죠. 이런 실수 나오잖아요. 얇게 맞잖아요. 저도 이런 배치를 만나면 무회전 2분의 1로 치면 맞는, 여기에 수렴이 되니까 잘 맞는 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앞돌리기는 안 쳐요. 이런 배치를 만나면.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으면 앞돌리기 안 치고, 뒤돌리기를 치죠. 왜냐면, 앞돌리기는 여기에 수렴이 된다는 거 알지만, 원, 투 쿠션 맞고 일로 오는 놈이잖아요. 재수 없으면 직접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뒤돌리기를 치면 원, 투, 쓰리 쿠션 다 맞고 일로 오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3쿠션 먼저 형성시켜놓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런 배치를 만나면 뒤돌리기를 쳐요. 그런데 뒤돌리기를 친다 하더라도 확률 높게 치죠. 어떻게 치냐면 얘를 2분의 1 두께를 맞췄을 때 내 공이 어디로 가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면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간 놈은 네? 여기서 일로 간 놈은 여기 맞고 이 정도 와요. 그러니까 아 이거 2분의 1 두께. 그런데 회전을 많이 주면 길게 빠질 수가 있어요. 회전을 많이 주면. 그러니까 2분의 1 두께로 치되 회전이 많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안정적으로 일로 오겠구나를 알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얇게 치면 여기서 킬 수 있어요. 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돌리기는 그거를 알면서 쳐야지 무턱대고 뒤돌리기만 3쿠션 다 먹고 들어오니까 이거 뒤돌리기야 하면 여기서 키스 나서 안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키스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앞돌리기는 일단 키스 위험은 없죠. 근데 그 키스를 제거하고 뒤돌리기를 치려면 빨간 공을 먼저 보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보다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은 좀 위험하고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쳐줘야 돼요. 그래야 빨간 공이 먼저 나가고 아니죠. 회전은 두껍게 치는 만큼 회전은 투팁 정도는 필요하죠. 그래요? 빨리 보내놓고 그리고 3쿠션 다 먹고 들어오니까 어디로 와도 확률이 득점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얇게 치니까 똥이 나는 거. 그리고 빨간 공이 이렇게 섰잖아요. 여기에 내 공은 이런 형식이 될 거니까 다음에 또 뒤돌리기를 또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는 거고 지금은 내가 딱 제자리가서 지금은 이제 이거를 앞돌리기로 치는 것 무회전으로 먼저 회전 주고 치는 것보다 먼저 무회전으로 득점하는 걸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12시 방향 투팁이라는 중상단 무회전으로 부드럽게 쳐서 절반 맞춰서 득점하는 배치만 여기에 모아놨으니까 이것만 연습을 하시라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또 연습을 하면 이걸 누르면 다음 거로 가고 다음 거로 가고 그래요. 근데 다음 배치도 다 무회전 2분의 1 맞추는 연습만 네. 제가 제시한 대로 하셔야 빨리빨리 늘어요. 막 다른 생각 하시면 그만큼 다른 거 치는 만큼 더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반듯한 큐질이 나와야 진도가 빨리 나가는데 다른 거 쳐보고 싶다고 해서 다른 거 하다 보면은 반듯한 게 자꾸 흐트러지거든요. 그리고 매일 오시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2, 3일에 한 번씩 오시고 그러면 더더욱 안 늘죠. 매일 보니까 등록하실 때는 매일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